아, 난 패스다. 학교를 당당히 나와도 검정고시 학원에 가서 책을 피는 순간 아, 내년에 복학해야지. 이걸 보면 10년이 걸리겠구나. 복학을 하면 3년이 걸리는데. 아, 그럼 시험은 보지 않으신 거죠?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 1년은 놀자. 아, 사회를 그래서. 배우자. 자퇴는 했으니까 이왕. 아, 왜 다 네. 자퇴한 걸로 알고 있지, 그렇죠? 그리고 뭐 복학을 했구나. 아, 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검정고시가 어렵다는 걸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검정고시 붙고 대학교를 남들도 빨리 간 줄 알았는데 자퇴가 아닌 거네요. 복학 이제 1년 더 다녔죠. 중퇴를 언제 한 거야? 고1 때? 아니요, 고등학교 몇 학년 때? 1학년 때. 1학년 때? 그때는 제가 음악을 하고 있었어요. 밴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미쳐 있었어요. 기타 맞죠. 원래 음악하면 또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아빠가 돼서 좀 가르치고 싶은 거는 네가 미칠 수 있는 걸 해라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봤으니까.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학교에서 뭐 수학, 과학, 사회, 도덕 특히나 도덕 같은 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느끼는 거는 아 진짜 그때 공부라도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이제 예를 들어 뭐 어딜 가서 내가 좀만 배웠으면 영어로도 약간 유머시 할 수 있고 일본어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답답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 남들이 다 하는 얘기에서 가장 뻘쭘할 때가 언제냐면은 술자리에서 그냥 좀 진지한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네. 그 삼국시대 있었잖아. 그러면 난 삼국시대 뭐지? 그러고 있고 뭐 감자를 먹더라도 뭐 이거 뭐 감자하면 강원도지 뭐 고랭지 농업. 그렇게 아, 그런 식으로 대화하나요? 아, 술 드시면서 감자 강원도까지 되는데 거기에 고랭지 농업. 어디 뭐 스타디 보이네. 대추는 고랭지 배추가 참 맛있지. 그런 거, 그러니까 아는 것도 있어요. 고랭지란 혼자는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배웠던 거 강원도 평창군에서 뭐 서늘한 기운을 이용해 뭐 그냥 혼자는 아는데 얇은 지식이니까 껴들 수가 없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는 거나 비행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강줄기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불을 달린 호수가 있어요. 근데 난 혼자 알아요. 저 우가코지 내가 배웠던 건데. 와, 많이 하네. 그러게.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아니라서 내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잘 몰라요. 맞아요. 우선 다 던지는 걸걸요? 그러네, 던져요. 그래서 매우 기초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제일 자신 있을 때가 노래하고 춤추고 뭐 그럴 때가 제일 자신 있지. 그 무대 아래에서의 저의 모습은 되게 제가 봐도 초라한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배워야 될 걸 안 배웠다는 뭐 어떤 그런 콤플렉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대신 저는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나쁜 짓은 좀 안 했다는 게 뭐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딱 1년 동안 한 게 사회를 배우자 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해서 엄마 아빠한테 돈 안 받겠다. 내가 알아서 먹고 살겠다. 라고 해서 일을 했는데 그때 첫 월급 받았을 때 굉장한 어른이 된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해서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제대로 그냥 몸소 체험하고. 네.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어른이 되고 싶었나 봐요, 빨리. 근데 되게 많이 후회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 친구들이나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때 기초교육을 잘 받아놔야지 좀 커서도 좀 낄 때 낄 수 있고 안 낄 때도 빠질 수 있는 센스가 강원도 감자 같은 얘기. 그래도 뒤늦게 대학도 가신 걸로 아는데 앞으로 가고 싶은 과가 뭐냐면은 뭐 해양 쪽에 관련된 과를 좀 가고 싶어요. 해양 환경인가요? 아니면 네 환경이요. 취미로 스쿠버를 하거든요. 단기간에 가장 빨리 대한민국에서 자격증을 단기간에 딴 사람 중 하나일 거예요. 오, 그래요. 또 하나 뭐 이렇게 미치면 그냥. 네, 그러니까 저는 미쳐야 딱 진짜 미친 듯이 파고드는 스타일인데 제가 아무리 힘들고 외로울 때 그냥 혼자 바다를 가요. 그리고 바다에 혼자요? 빠져요. 네. 바다에 빠져서 바다 속에 이렇게 호흡기 물고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늘 태양에 내리는 바다의 빛을 보면서
살아있음을 느껴요. 아. 내가 죽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바다